네, 어떤 종목이죠? 가온집이요.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원에 8%. 자, 지금 8% 매수하셨고 11만 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뭔가 통화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온칩스를 보면요. 매수 가격이 11만 원에 지금 매수, 이것도 8%를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이때 사신 거예요? 사실, 사고 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사고 나서. 네. 11만 원까지 갔는데. 네. 네. 11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10만 원까지 왔다가 또 11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났었는데 안 파셨군요. 네. 이런 게 너무 참 아쉬운 거예요. 예, 지금 거기서 욕심을 좀 더 부렸는데 왜냐하면 이미 매수했을 때 당시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약간 불안한 심리도 있었을 텐데 막상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게 돼요. 원래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밑에서 매수를 뭐 사전에 했다면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매수할 때 약간 불안했을 거고 그렇다면 빨리빨리 수익이 좀 나면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매수를 애초에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회사가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던 이유는 AI 관련 칩 관련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또 이 ARM이라는 이제 회사죠. 이 파운드리 또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온칩스가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언제까지 빠질지 어디에서 잡힐지 아직은 확실하게 감이 오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이고 7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막 30%, 40%, 50% 뭐 그 이상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 손절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7만 원 위에서 반등 주면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저는 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지금 매도 하고 다른 걸로 가도 될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7만 원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위에서 팔 거였으면 위에서 그냥 빨리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7만 원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반등 나올지 아니면 내일부터 반등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 반등 주면 그거 확인하고 파세요. 차라리. 자, 이렇게 얼마 전에서 네. 지금 제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